이분이 킥 제일 좋으신 분이잖아. 이정현님. 어. 퍼포먼스 100점 주신. 봐봐. 들어봐라. 근데 솔직히 전에 치던 분들이랑 네. 들어온 밸런스가 너무 좋아. 킥이 들어오니까. 맞아. 어. 그치? 맞아. 아. 달라. 그래서 현장에서 들으면, 아, 저거 소리 잘 들어가겠다. 맞아, 맞아. 봐봐, 킥이 딱, 오. 야, 소름 돋는 거 봤어? 와, 이게 뚝심이 딱 있으니까. 그럼. 나오는 소리가 다르잖아. 아. 봐봐, 드럼은 이거야. 그러니까, 킥이 제일 밑에 있어야 줘야 돼. 맞아요. 받쳐주고, 그 다음에, 스네어 하이햇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킥이 안 들리면 위에서 아무리 멋있게 쳐도 맞아. 아 스틱 오셨어요. 괜찮아 이건. 하지만 좋아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죠. 오 킥 좋잖아. 아 너무 좋지. 오. 아, 쇼맨씨! 있어. 있으셔. 근데, 사실상, 니도 좋잖아. 소리도 네. 좋고. 오디션 때 어떤 곡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화려한 걸 해보면, 이게 돌아가는 걸 지금 거의 안 친단 말이야. 없죠. 거의. 그런 거 없죠. 예. 그걸 봐야 할 것 같아, 사실. 심취하셨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스틱을 좀 너무 꽉 잡고 계신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다 힘으로 치시는 어떤 맞아. 그리고 이게 사실 안 놓치려고 세게 잡잖아. 근데 세게 잡으면 놓친다. 아 맞아 맞아. 아 진짜로 맞아, 그래. 맞네 맞네. 나도 그랬거든 옛날에. 내가 스틱 떨어뜨리면 안 된다지 안돼 이러고 세게 잡으면 오히려 좀 더 그런 게 있어 맞아. 그 왜냐하면 딱 그 말한 게 맞는 게 딱 세게 잡고 있으면은 돌릴 때도 이게 이 궤적이 힘 주면은 막 이 부딪히기도 하고 맞아요. 예. 힘 빼면 그냥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세게 주면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말이야. 부딪히니까 떨어뜨리는 그치. 거야. 그렇지. 너 여기 비전공자들 제일 어려워하는 이제 플랜 그러게 어렵지 저거. 아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힘이 아 다 힘을 너무 세게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아 이거 내가 한 5일이면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5일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아. 봐봐. 그치?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건 복불복이다. 될 때는 되는데 안 될 때는 죽어도 안 돼. 그냥 이런 필이 날 것 같으면 싱글 스트로크가 나오는 플레이면은 더 힘을 빼고 하시는 게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팔의 힘보다 어깨의 힘이 빠져야 돼 사실. 아... 이게 어깨가 들어가면 여기가 다 들어가고 어깨의 힘이 빠지면 다 빠지거든. 아 그렇구나. 봐봐라 여기 힘 주면은 어디에 힘 들어가겠냐. 어깨 딱 힘 들어간다. 근데 어깨 힘 빠지면은 그냥 힘 빠지거든. 그래서 어깨의 힘을 빼야 돼.